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가 도시 군가로 결제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좀 쉬었다 하자고 그랬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제하는 내용.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좀 써보시고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 군가로 결제하는 내용 여섯 가지가 있다는데 무엇인가? 자, 조금 전에 했던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한 계획 있고, 이때 계획은 도시 군가를 말합니다. 두 번째.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원공구역, 이걸 용도구역이다라고 써라고 했죠?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할 때도 도시군가로 결정합니다. 용도구역은 이네 가지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돼요.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랬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화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이것도 역시 도시군가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하게 될 때도 도시군가로 결정하는데, 이때 기반시설을 쭉 보았죠? 그 19페이지 12번 기반시설 뜻을 공부했습니다. 도로, 뭐 공원, 광장, 뭐 폐차장 등등등, 학교, 공동,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설치, 정비, 개량. 그래, 이때 기반시설 중이 도시군가로 딱 결정된 시설,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시, 군, 계획, 시설을 했고, 이 시설이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이것들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중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또 있죠. 조금 전에 서울특별시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었죠. 여기가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용도적을 쫙 정한다. 그랬고, 뭐 주거적이다, 뭐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 녹지이다. 그리고 그에다가 필요하면 용도적이 뭐 경관지구다, 뭐 취락지구다, 개발중이다, 이런 지구를 지정한다고 그랬죠. 또 필요하면 그에다가 개발제한구역 같은 용도구역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용도구요. 용도, 아까 이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를 용도지라 했죠. 그 다음에 뭐 경관지구다, 개발진주구다, 뭐 취락시다, 이걸 용도주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장교, 뭐 도시자 간에 산수하겠다, 뭐 도시장 공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용도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학교면 학교, 이런 것들을 기반시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 도시 공간을 관리할 때 이런 것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추가로 이 도시 공간 속에 있는 주거적이 있는데 아직 미개발지가 있다. 그러면 예쁘게 도시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죠. 상업적도 마찬가지. 등등등. 공업적도 마찬가지. 아직 개발되지 않는데 이 장소를 보다 쾌적한 도시 공간으로 더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 그래요. 이런 도시개발 사업할 때도 막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결정하고 합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사업장으로서 도시개발구를 기칭해요. 도시개발구를 지정해서 그 안에서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란 게 상당히 그 절차가 방대합니다. 그리고 방식도 있어요. 개발해서 온 땅주인한테 주는 환지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땅을 아예 땅주인한테 강의로 보상처로 땅을 뺏어와서 밀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수용 방식이라고 해요. 또 두 가지 섞어서 하는 환지 방식, 수용 생 방식을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특별히 적용을 하자 해서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시개발법이에요. 이 도시개발법인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도시개발사업에 시행을 정하고 있는데 이 도시개발사업은 그 사업장인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 할 때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 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에요. 이 도시개발법은 우리가 2편을 통해서 공부를 해요. 별도로 이 사업은 6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밑에 다 도시개발법 이렇게 쓰시고요. 이 도시개발법은 우리가 260페이지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별도로. 그래 이 도시개발법은 이 도시개발사업의 특정에서 적용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화 변경, 그 다음에 2번 용도구역의 지정화 변경, 기반시설 지정비 계량, 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런 것들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적으로 국토개발법으로 하겠는데 이 법에 자세히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을 특별히 만들어서 별도로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출제가 되고 제2편에 나옵니다. 260페이지 이하에 나옵니다. 6문제와 별도로 출제가 돼요. 여기서 파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공간 속에 이렇게 주거지역의 주택이 상업적의 상가 건물이 공업적의 공작물이 건축 사용되어서 한 30년 40년 지나가지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다. 그랬을 때 그걸 밀어가지고 다시 그 장소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자는 사업이 정비사업입니다. 이 정비사업도 그 사업의 종류가 많아요. 이 주거적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거적 중에서도 주로 아파트 단지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단지, 오래된 그걸 밀고 하는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의 오래된 상가금을 밀어버리고 공업적의 오래된 공장 밀어가지고 다시 그 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같은 데 빈민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상업적 공업을 밀어가지고 깨끗하게 도시공을 조성하자라는 그런 재개발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공동주택 밀어가지고 깨끗한 도시공을 다시 만들어자 해서 이루어진 재건축 사업도 있습니다. 이 재개발이니 재건축 이런 것들은 주로 그 안에 있는 지역민들이 재개발 조합을 재건축 정비사업자를 만들어서 조합이 하는데요. 이걸 공적 주체가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뭐 시장문수 등이라든가 토지주택공사 등. 그럴 때 그걸 공공이란 말을 붙입니다. 공공.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그래 이렇게 정비사업이라는 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사업의 장소인 그 구역 지정하는 문제. 정비구역, 그리고 사업 시행자 문제, 그리고 특히 민간 조직인 재개발 정비사업자, 재건축 정비사업자 합이 탄생되게 되는 그 절차,
설립 절차, 그리고 사업의 시행 방식, 이런 내용이 아주 복잡하거든요. 이런 내용을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게 되면 법률의 양이 방대해서 운영할 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권에 대하여 특별히 그냥 적용하자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법이 제3편 나오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은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편 나온다고 그랬죠? 제3편. 제3편 나오는 이 법을 통해서 별도로 6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해서 우리가 상세히 정비사업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막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정하고 한단 말이죠. 그때 무슨 교로 결정해서 하느냐?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추진합니다. 고로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 중에는 이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정비사업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공간 특정 장소를, 특정 장소, 비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이 특정 장소를 보다 계획적이고 상세하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하는 구역이 있는데요. 그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서울특별시 모 지역을 특정해서 보다 그 장소를 계획적으로 상세하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장소의 미관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이 구역을 지정하고 병행할 때도 역시 계획적으로 하는데 무슨 계획으로 하느냐?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지정되잖아요. 지정되게 되면 이 장소의 개발과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을 짜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하냐?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될 때만 만드는 계획입니다. 고로 지구단위 계획은 이렇게 도시공간이 있다면 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 전부에 따라 만든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 만들죠. 이렇게. 그래 지구단위 계획 뜻도 아주 중요한데 지구단위 계획은 바로 일부에 대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일부. 자, 이 지구단위 계획 짜가지고 예쁘게 그 장소를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미리 지정하는데 그 장소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다. 지구단위 계획 지정과 변경 무슨 교로 결정하느냐?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무슨 결정하느냐? 지구단위 계획을 짠다. 지구단위 계획은 이 구역의 미관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의 장소를 보다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짜는 계획이 지구단위다. 지구단위 짜서 그 내용을 최종 결정할 때도 도시군가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 지구단위 결정할 때는요, 이 구역에 들어갈 도로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 규모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기반수 배치규모를 꼭 정하고요. 각각 그 구역 안에 들어갈 건축물 용도도 정확히 정해집니다.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뭐 의료시설인 그런 것들, 공공청사들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판을 짜주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를 할 건데, 4번. 도시개발 사업은요,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가 260페이지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제2편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정비사업은, 그 사업안의 정비사업은요, 356페이지의 도심의 주관경 정비를 통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어디에서 공부하냐? 192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요.
6번 입지기재 최소기업 지정화 변경, 입지기재 최소기업 계기죠. 이것은 140페이지에서도 자세히 공부를 해요. 여러분은 이 여섯 가지를 여러 번 좀 써보시고 머리에다 일단 입력을 해두세요.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따닥 나와야 돼요. 용도적, 용도적 지정화 변경한 게, 개시수도의 지정화 변경한 게, 기반시설 설정비의 개라는 게,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라는 게, 지구단위 객구의 지정화 변환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입지기재 최소계획 지정화 변환 계획과 입지기재 최소계획 계획, 이렇게 딱 여섯 가지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도록 하시고요. 일단 이렇게 하되 이렇게 두 문자 따서 암기를 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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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사가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사. 지가 두 번 반복되죠. 지. 입이 두 번 반복되어 있죠. 입. 그래서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약자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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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입.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더 상세한 내용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네,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은 미리 좀 암기를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용용용 기사집, 용용용 기사집 이렇게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세부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국토계획법이고 도시개발법이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에서 용도적에서 두 문제 정도. 용도지구 한 문제, 용도구역 한 문제, 기반시설 설정 계획 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여기서 두 문제.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으로 가서 여섯 문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로 가서 여섯 문제, 지구단위 객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는 한 문제, 입지의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이것도 한 문제 이렇게 출제해야 되니까 여러분께서는 이게 공법 뿌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섯 가지를 이해하고 머리에 떠들도록 일단 하셔야 돼요. 그래, 출제 유형이 이렇습니다. 도시 공가로 결제하는 내용이다.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한다든가,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러면 이 여섯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자, 용어의 뜻을 이어서 보겠는데, 6번. 6번, 지구단위 계획 뜻 잘 나요. 지구단위 계획 뜻은 이제 이어서 용도지 뭐냐, 용도지 뭐냐, 용도가 뭐냐, 기반설, 뭐 도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 입주기재 최소 계획이 뭐냐 이런 뜻들을 또 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뜻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죠. 6번 봐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이란 이 뜻은 아주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지구단위계란 뭐냐? 그러면 하나의 지구단위 만든다. 그때 이 지구단위계획은 그 장소가 지정이 되어야 만드는데 그 장소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랬죠? 이 지구단위계획은 바로 개발할 수 있는 땅, 정비할 수 있는 땅에 따라 지합니다. 그래, 아까 도시군계획을 공부했는데요. 도시 군계획할 때 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에서 만들면 도시계획, 그리고 군에서 만들면 군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광, 특특, 시, 군의 권역에 대한 공간구조, 그 다음에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도시 군 기본계획과 도시 군가로 구분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도시 군계획의 수립 대상이죠. 수립 대상자에게 특별시, 광역시 쭉 있었죠. 이때 서울특별시가 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가 있다면 이게 바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자이 돼요. 서울특별시 전부에다가 개발을 통째로 하겠다라고 지구단위 계획을 하나 지정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특별시 전체 다 한 묶음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지 않고 특정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정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지구 단위 계획이 정되면 여기에 하나의 지구 단위 계획이 짜져요. 또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이 정되면 하나의 지구 단위 계획이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란,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의 전부에 따 짠다, 일부에 따 짠다, 일부에 따 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 중요표.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 짜지 전부하면 틀린다. 일부에 대하여 그 장소의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미관 개선, 그리고 그 토지 기능 증진, 야원 환경 확보,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하게 했을 때는 무슨 계획 일정인가? 도시 군계획 일정이다. 도시 군계획 일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나와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것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됐으면 만드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7번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안에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토지는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 토지용을 제한하고 이 안에 들어갈 건축물 이것이다. 그리고 건폐가 용도를 얼마 정해왔다. 이런 것들을 상세히 정해주는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되겠네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용, 건축물 용도, 건폐 용량을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설명하는 도시 군가이다. 이렇게. 8번. 6번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가 192페이지 자세히 공부해요. 그 다음에 7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145페이지에서 자세히 공부합니다. 8번 성장관리계획이 나오는데, 이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해요.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짜는 계획이 성장관리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게 실반 계획이다. 이렇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하고 이 안에 이런 용도의 건축만 건축을 하겠다, 하도록 하겠다, 또 기반 쓰는 도로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정해주는 계획이 성장관리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문제, 그 안에서 짜는 성장관리계획 문제, 이거는 도시공가로 결정한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33회 시험에 나왔고 제가 나온다고 또 말씀드렸는데, 여기 여섯 가지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문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용어 규제 제도로서 나오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의 뜻이 나왔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요. 9번 보세요. 9번. 용도지역은 우리 기본서 용도지역은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 아까 보았죠, 전 시간에? 용도지역은 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존지역이 있습니다. 도시형은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구분됩니다. 녹지적으로. 관리적은 보존, 생산, 계획가로 세분합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보러 용도이라는데, 이런 용도적을 이렇게 우리 땅에다 정해주는 이유는 주거적은 주거적답게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주택 같은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도이란 토지형을 보다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공공이라는데, 공공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바로 야, 이 용도지 이 건축만 건축해라, 건축물 용도도 제한해주고 건축 크기를 규제를 하게 해서 바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 건폐 용률 높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역마다 달리 하기 위해서 이런 용도 적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9번 보면 용도 지역이란 토지용을, 건축물 용도를, 건폐율을, 용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 효율로 이용하고 공공 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런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다 주거적이다라고 지정해 줬는데 그 위에다 공업적이다라고 중복해서 지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주택하고 공장에 짬뽕 들어가 버리는데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용도 지역은 절대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을 하도록 규제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서로 중복 지정 못한다.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국가로 결정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10번. 용도 지구는 바로 조금 전에 전 시간에 126페이지에서 128페이지 쭉 나온다 그랬죠. 이 용도 지역은 토지형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데 옆에다 또 써요. 1차적 토지형 규제한다. 용도지구 앞에다 2차적 토지형을 규제해서 한다. 이 용도구역 앞에다 3차적 토지형을 규제해서 한다. 1차는 별로 말하면 1스타, 2차는 2스타, 3차는 3스타. 지역 위에 지구, 지구 위에 구역을 중복,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도 지역은 1차니까 그 위에다 2차로 용도주를 지정할 수 있게 용도주가 지정되면 용도주구에 따라서 이용을 해야 되지 용도주구에 맞게 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여기가 주거적인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관지구다라고 지정을 했다면 여기는 함부로 주택으로 개발 못하죠. 그래서 경관지구라고 하는 용도지구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적인 주거적 제한을 강화할 수 있어요. 개발 못합니다라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적이 있죠. 거기다 개발진을 지정했답니다. 그러면 그건 개발을 해도 되는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또 용도적인 개발진은 그 지정되어 있는 용도적인 녹지역 제한을 때로 완화해 주기 위해서 취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라고 하는 선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위에 중첩 지정해가지고 그 용도적의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그게 중요해요. 10번 용도지구란 토지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적의 제한을 그게 중요합니다. 용도지구에다 줄 거예요. 1차라고 했죠. 용도주는 2차라고 그랬죠. 투스타라고 했습니다. 투스타는 원스타에 대하여 제한을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게 하여 도시국가로 결정하는 책이다. 그리고 10번의 내용이 있잖아요. 용도지구에다 가르치고 또 밑에 용도지역, 용도지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가로쳐가지고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봐라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 적용을 해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해서 용도지역 기능을 증진해 나가고자 정시 용도지구이다 이거. 그 다음에 그 11번은 3차적 토지형을 규제하겠어 하는데 이런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위에 중첩 지정해가지고 그 용도적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 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받으셔야 돼요. 11번. 자, 그 다음에 심화에서 보면 이왕에 나왔으니까 건폐율이 무엇이냐. 용률이 무엇이냐. 이 용어를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것들은 바로 꼭 시험에 나오니까 미리 알고 공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 땅은 A꺼, 이 땅은 B꺼. 그냥 갑과 을 걸로 표현해 볼까요? 그래, 이 대지가 있는데요. 똑같이 천정터하고 천정터 이런 땅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랬을 때
이 땅에다 자기들이 원하는 건축물,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 있기에 그걸 찾아가지고 건축할 때에 이 대지 면적 다 덮어가지고 건축물 진다. 만약 건축물 건축가 되면 옆집, 이 집, 건물이 딱 붙어가지고 환희 발생 시 연쇄확산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 건축할 때는 자기네 대지라도 건축물을 건축해서 덮을 수 있는 그 규모를 규제하게 되는데요. 그걸 규제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것이 건폐지도입니다. 그래 이 폐자가 덮을 폐예요, 한자로. 이 건축물의 밑바닥의 공간을 건축면적이라고 하는데 이 건축면적, 이렇게 여기 건축물로서 이 대지면적을 덮으려고 한다, 이렇게. 덮을 때에 500제곱미터까지만 덮을 수 있습니다. 더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규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 을동이도 역시 건축물 건축에서 나갈 때 이 대지에다가 건축 면적을 확보해서 덮을 수 있는 면적은 최대 50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합니다. 라고 규제를 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건축 면적을 가지고 다 덮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집을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에서 이용하게 될 때 대지 안에 여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통풍도 서로 저해하고 화재가 발생 연쇄적 확산을 초래해서 다 타버리고 여백이 없으니까 너무 삭막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여백이 발생하도록 하자. 그래 대지 안에 빈 땅의 공지를 좀 확보를 하자. 빈 땅 공지를 확보를 해서 여유로운 공간이 조성되도록 하자 하여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건축물 건축할 때 말입니다. 대지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지가 있다면 이 대지 안에 건축 면적을 덮을 수 있는 비율 이걸 규제하게 해서 적용을 해라 라고 되는 것이 건폐율이고요. 그 다음에 층층이 올리되 이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규제하겠다. 층층이 올릴 때에 이 바닥면적 합계를 규제하겠다. 이걸 규제하게 해서 적용해라 라고 되는 것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그래 건축물 건축할 때는 미리 건축면적 확보해서 건물을 올리겠지. 이렇게 건축면적. 그래서 이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해서 올라갈 때는 이걸 먼저 적용해가지고 건축면적을 확보합니다. 건축면적 확보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건축면적 확보해서 층층 올리고자 할 때는 이 각층 바닥면적 합계 이걸 규제받게 되는데 이걸 합산해서 규제합니다. 합산해서 면적을.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해라 라고 된 것이 용적률이에요. 용적. 이거.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이 건폐를 때 폐가 무슨 폐라고 그랬습니까? 덮을 폐라고 그랬죠. 이 건은 건축면적. 건축면적 가지고 덮을 수 있는 비율은 그 대지의 50% 이하만 허용하겠다. 건폐를 최대 50% 이하만 허용하겠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천일 때는 그 건폐율이 50% 이하다. 최대. 그러면 대지 면적의 절반까지만 건축면적을 덮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지에 건폐율을 최대한다가 50% 이하다 그러면 이 대지 소유자인 갑, 이 대지 소유자인 을은 건축면적 확보할 때 최대 얼마까지만 가능하냐? 500까지. 이걸 초과하면 건폐율을 초과해서 이방건축이 되도록 해버립니다. 그러면 또 건축부상 처벌받으니까 안 되겠죠. 이렇게 건폐율을 최대한들을 50%로 딱 규제하고 있다 그러면 각각의 대지 소유자들은 자기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 그러면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면적 500 이걸만 할 수 있고 이걸 초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규제를 함으로써 공제가 발생하죠. 공제. 이렇게 공제가 확보하도록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건축물과 건축 사이에
예업액이 발생해서 통풍도 양호하고, 그 다음에 화재 발생 시 연쇄확산도 방지할 수 있고, 또 각각의 건물 안에 햇빛도 잘 들을 수 있고, 채광도 양호케 할 수 있고, 이런 점을 바로 확보하기 위해서 검폐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이 대지의 검폐율이 90%까지 허용된다, 그러면 갑과 을은 건축면제 잡을 때 최대 얼마까지 잡아도 되냐? 900점부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900까지. 그래, 역으로 100점부터만 공지를 확보하면 되겠죠? 만약 이 대지에 건폐를 최단도가 20%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건축면적은 200점부터까지만 잡을 수 있고, 800점부터는 빈 공지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용도 확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아까 용도적을 가볍게 말씀드렸는데, 용도적 중 되도록이면 보존해야 됩니다라는 자원의 보존이라든가 농림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존관리, 뭐 생산관리 있죠. 그 다음에 녹지 있지 않습니까? 보존녹지, 뭐 생산녹지, 자연녹지 있잖아요. 이런 지역은 보존을 좀 강하게 하는 용도지니까 건폐율 최단도가 20% 이하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가 아까 공부했는데, 계획관리는 최단도 40% 이하예요. 그리고 제1종 전용주거적, 제2종 전용주거적은 50% 이하입니다. 또 상업적 중 중심상호주 90% 이하예요. 이 건폐율 최단도 엄청 크다, 90% 이하다, 그럼 땅값이 비싸겠죠. 건폐율 최단도가 20%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건축면적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 대신 빈 땅이 많이 생겨버리죠. 그런 땅은 땅값이 쌀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자, 그래, 이 건폐율 최단도는 건축물로 규모를 기재할 때 밑바닥이 건축면적으로 규모를 기재하자는 거니까 수평적 규모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용진을 통하여 수직적 규모를 또 규제하게 돼요. 수직적. 이 정도만 올리세요. 더 올려도 됩니다. 이걸 규제하자는 것이 용종이래요. 그래,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두 가지를 꼭 적용합니다. 건폐율 추가하고 용종을 적용해서 올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법에서도 건폐율을 먼저 등장해서 규정하고요, 나중에 용적률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양자 중 건폐율과 용적률을 무엇을 먼저 정한다? 건폐율. 건폐율을 먼저 정해서 건축면적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을 정해서 층층이 올리는 겁니다. 이 층층이 올리는 이 공간, 이걸 바닥면적을 하는데요, 건축으로 바닥면적을 하는데, 이 바닥면적 합계 있죠? 아, 근데 이게 500이다. 그러면 이 바닥면적 합계를 연이어서 합산했으니까, 이걸 연이어서 합계했으니까 연면적을 해요. 연면적. 연면적 뜻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연면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의 건축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각층 바닥면적 합계예요. 하나의 건축이 있다면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거기 써놨죠. 손,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만약 이 하나의 건축물의 모양새가 지하층하고 지상층이 같이 있다, 그러면 지하층, 지상층의 바닥면적으로 생긴 것은 다 합산하는 거예요. 합계입니다. 이렇게 바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암기하세요. 자, 그리고 용적률 봐보세요. 용적률이 무엇이냐?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렇게 써놨죠.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이렇게 써놨죠. 이 뜻도 꼭 암기하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 그런데 밑에 손 네 번째 봐보세요. 네 번째 보면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의 연면적에는 네 가지 부분의 면적은 제외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하층 면적, 지상 부속용도의 주차장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초고층 건축물이라든가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해나 안전구의 면적, 그 다음에 건축물의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용 면적은 제한한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해요. 자,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 찾기로만 하는데, 이때 용종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근데 이 용자가 쓸용자입니다. 얼굴에 있어 쓸용이 아니라 얼굴용이에요. 그래 건축물에 있어서 얼굴은 지상에 있는 모양새를 얼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묻혀 있는 지하층 건축물 얼굴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자가 쌓을 적이거든요. 그래 건축물의 얼굴을 만들어갈 때에 쌓아서 올릴 수 있는 규모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용적률이기 때문에 이 용적률을 산정할 때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에는요. 건축물에 있어서 얼굴이 아닌 것은 제외를 시켜줘요. 얼굴이 아닌 것이 네 가지에 또 보는 겁니다. 지하층 얼굴 아니다. 지상 부속용 주차장도 얼굴 아니다. 주차장. 피해나 안전구역도 아니다. 대피용도 아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빼줍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암기할 때 지주 피피는 제한다 그래요. 이 네 가지 부분을 뺀 나머지 바닥작계를 분자인 연면적으로 계산하면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 이런 연면적의 크기를 규제하는 것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용적률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지 안에서 바로 그 대지 면적 대비 지상에 올리게 되는 연면적의 크기를 규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 건축물로 얼굴로 보지 않는 공간은 빼준다. 얼굴이 아닌 것이 뭐가 있냐? 지하층, 지상 부속용 주차 공간, 그 다음에 피난안전구역, 대피 공간. 이 공간은 건축물 건축할 때 설치를 권장해서 얼굴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 연면적인 네 가지 부분이 꼭 빠진다는 걸 기억해 두시 바라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넘어가서 보시면 20페이지 13번 광역시설 있죠. 이것들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복습할 때는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한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고 오늘 나갔던 진도 속에서도 본 시험에서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되니까 잘 좀 반복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